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요즘 덥지 않아요? 맞죠? 너무 덥죠? 그래서 오늘 허팝이 특별히 에어컨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또 그냥 에어컨만 만들 리가 없겠죠. 에어컨도 되면서 냉장고도 되는 아주 최첨단 에어컨 냉장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이스박스, 그리고 이렇게 허팝이 페트병 안에 물을 넣고 다 얼려놨는데요. 이렇게 얼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빼줄 미니 선풍기,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드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먼저 구멍을 내줘야 돼요.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 선풍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뚫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오, 신기하다. 허팝이 그냥 드릴만 준비한 게 아니고 여기 최첨단 드릴을 준비했어요. 이 드릴은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를 수 있는 드릴인데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무서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장갑을 끼고, 자, 발사! 뚜르르르르르르. 오! 우와! 따다다다다다다. 오, 안 들어가네. 오! 들어갔다! 오! 오! 들어갔다! 오! 이렇게 넣고 선풍기 발사! 오! 오, 됐다. 오, 좋아. 방금 제습기에 달려있는 간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달아서 선풍기를 켜주면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차가운 열기가, 진짜 열기가 아니고 냉기가 두두두두두두두 이 간을 타고 이렇게 허팝에게 나올 거예요. 오,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간을 아이스박스에 달기 위해서 구멍을 작게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우와, 다 했다. 여러분들, 짜자잔! 이렇게 큰 구멍 하나랑 작은 구멍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선풍기를 이렇게 달고, 자, 이렇게 이걸 꽂고 들어가. 아, 안 들어가. 들어가. 오. 전기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따따따따. 후, 드디어 청소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뜨르드 얼음물을 이렇게 넣고, 코카콜라 얼린 것도 넣고, 이렇게 얼음을 다 넣었는데요. 자, 이제 아이스박스 뚜껑을 닫고 선풍기를 합체시키고, 자, 이것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됐다. 자, 이제 허팝이 직접 만든 진짜 에어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 오! 여러분,
바람이 나와요. 오! 오! 어, 근데 엄청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냥 선풍기에서 나오는 그런 미지근한 바람이 아니고. 오! 오, 차가워. 오, 진짜 시원하다. 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선풍기의 바람이 아닙니다. 에어컨 18도. 진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와, 진짜 차가워. 근데 바람이 나오는 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팝이 아이스박스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조금만 넣고 다시 작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연기가 이 간을 통해서 나오면 바람이 나온다는 증거가 되겠죠. 잠시만요. 허팝이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요. 허팝이 지금 안 먹을 거니까 허팝이 만든 에어컨 안에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넣어 놓고. 허팝이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드라이 아이스도 공짜로 얻어왔는데요. 이 드라이 아이스를 허팝 에어컨 안에 같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오오오, 연기 나온다, 연기 나온다. 오,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잘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오. 지금 허팝 집의 온도가 30도예요. 30도. 완전 더워요. 그럼 허팝 에어컨을 한번 작동시켜서 과연 에어컨 바람은 몇 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작동! 자,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쭈쭈쭈. 자,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자, 오, 여러분들 지금 26도까지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기다려 볼게요. 과연 몇 도나 더 떨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대박. 어, 시원하다. 여러분, 이렇게 허팝이 온도를 재보았는데요.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23도라고 하면은 진짜 추울 정도로 차가운 온도거든요. 오, 허팝이 오늘 허팝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대성공하였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게 그냥 에어컨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면 뚜두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 뚜껑이 안 열리지. 너무 까다롭다. 자자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지? 숟가락. 자자자자자. 와, 아이스크림이 너무 얼어있어요. 와, 대박. 와, 아, 숟가락이 들어가지가 않아. 들어가. 와, 맛있다. 물 먹어야겠다, 물. 와, 얼음물 진짜 시원해요. 허팝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허팝 에어컨은 집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밖에 가지고 나가면 밖에서도 쓸 수 있고 캠핑 가서도 쓸 수 있는 최첨단 아이스박스 기능을 장착한 에어컨입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목이 마르다 이러면 이제 이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물도 먹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심. 얼음 콜라입니다. 아, 시원하다. 자, 다시 뚜껑을 닫고. 오늘은 허팝이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 야외에서도 쓸 수 있는 최첨단 냉장고 기능을 장착한 에어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허팝 집 온도가 지금 30도인데 이 에어컨을 트니까 시원해.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진짜 이거 에어컨 맞죠? 여기 선풍기가 달려있다고 해서 선풍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에어컨이에요. 오늘 허팝이 만든 에어컨 정말 대성공하였습니다. 짱! 여러분, 이제 진짜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허팝도 허팝이 직접 만든 에어컨을 맨날 쓰면서
더위 탈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아 시원해. 와. 시원하다.